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? 저도 창피합니다. 솔직한 얘기야.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천한 몸통, 이 부패 사실의 최종 결정권자.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진실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.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.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심판 선거입니다.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무능과 부패는 바로 이 두 개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. 대장동 게이트 실체의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. 범죄 세력에게 국정의 키를 맡겨놓는 한 어떤 좋은 제도와 정책도 통할 리 만무합니다. 국민 여러분,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.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.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, 대장동 온통 진상규명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의 명복을 빕니다. 눈치만 보느라 특검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괴멸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몰락 게이트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수많은 국민께서 천정부지 솟는 집값, 전셋값을 보며 좌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박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. 그런 상처 입은 국민께 민주당 정권은 불법적인 특혜와 검은 특권으로 범벅이 된 대장동 게이트로 더 큰 비수를 국민께 꼽았습니다. 투표로서 주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.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. 저와 TV에서 정책을 논하려면 특검을 바꿔하십시오. 이런 중대 범죄 의혹에 휩싸인 사람과 어떻게 대등하게 정책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? 이재명 후보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진실을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입니다. 피하면 피할수록 책임만 무거워질 뿐입니다. 말뿐인 특검 수용, 상설 특검,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이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. 정말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당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특검법 처리를 지시하십시오. 예, 예.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.